4쿼터 벤치에서 시작을 하고 케인즈가 넘어왔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3쿼터를 좀 정리해보면 4쿼터 하고 있지만 여기서 3쿼터에 요리 선수가 2명을 뗐는데 오히려 헤인즈와 제치 선수가 10점밖에 맺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그 득점과 리바운드가 더 많은 리틀 선수와 그 로드를 상대로 해서 좀 더 팀워크가 좀 더 조정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무태종 선수의 파울이 나왔고요. 무태종 첫 번째 파울이네요. 김윤태의 자유투 두 개가 되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선거. 로드가 오늘 마음처럼 풀리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3쿼터에 또 항의하면서 또 첫 파울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리틀, 마리오 리틀 선수 쪽으로 경기 운영을 하죠. 1쿼터에 나지만 리틀 나왔을 때는 헤인즈가 되게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헤인즈 장기였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케이시 빠르게 공격하면서 따라갈 준비 올려줬고, 유성호. 마리오 리틀과 아론 헤인즈. 레이틀. 자, 이제 마리오 리틀 선수가 공격할 때 많은 동료 선수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꺼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성호 쳐냈는데요. 하지만 헤인즈 손 맞고 오리언스의 골. 이현민 골밑 헤인즈 맞는데요. 김동욱이 또 살려냈습니다. 헤인즈 뒤에는 유성호 반대편으로 돌려주지요. 김동욱 들어가면서 또 찬스 못해줘. 돌아나왔습니다. 유성호 리바운드. 하지만 골 흐름 굉장히 오리언스 좋죠. 좌중간에서 우중간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이정현 바스 카운트 안 되네요. 허영의 파울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가 외곽도 있지만 이렇게 돌파하면서 파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17점 차인데요. 이거 들어가면 15점 차거든요. 두 개 다 성공시켜야죠. 첫 번째 아트 성공. 이정현도 오늘 두 자리에서 득점. 두 팀 모두 다 네 명의 선수가 현재 두 자리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두 성공. 선수 교체 있는데요. KGC 김규현 빼고 강병현을 투입시킵니다. 강병현 선수도 오늘 조금 주춤하기 때문에 이제 강병현 선수의 득점포가 4쿼터에 나와야 됩니다. 강병현은 지금 2점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평균 14점 정도를 해주는 선수인데요. 노태종. 다시 헤인즈. 노태종. 하이야! 좀 짧아요. 하지만 헤인즈가 공격률 아주 잡아내면서 다시 한 14초 공격권 가졌고요. 반대편 김동호 열어주고요. 이현민 앞으로 나가면서 플루터식으로 들어가 나갔습니다. 리바운드 강병현. 뒤쪽으로 빠르게 이정현. 아, 공격 달리는 선수가 없어요, 지금요. 캐디시요. 수비가 다섯 명이 먼저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강병현이죠. 좌중간 45도에서 성공합니다. 아, 그렇죠. 지금 빠른 타이밍의 패스로 지금 오리온스 수비를 무리카시킬 수 있는 3포인트 나왔는데요. 이러면서 15점 차예요. 자,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분위기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3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주일승 감독이 또 바로 끊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대장면이죠, 강병현. 네. 역시 볼 흐름이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 안 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좋은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금 같은 강병현의 3점슛 찬스 난 거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노막 코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골 들어가면은 C라고 들어가서 태종이가 여기 주던지 여기 보라고. 아까 하던 대로. 오케이. 아니, 매트맨도 상관없어. 맨 하면은 에런이 여기 있다가 걸고 이렇게 들어가라. 그 다음에
어이, 파울을 안 치지 마요. 여기 스위치 스위치 하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디펜스. 자, 아직까지 4쿼터는 8, 90초 남은 상황. 점수차가 이제 10, 6. 자, 지금, 점수가 좀 많이 좁혀들었잖아요. 그렇죠. 12점 차죠. 12점 차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4종권이에요. 고양으로서 다시금 좀 추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 와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예, 1층, 2층, 3층까지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자. 승부 지금부터예요. 그렇습니다. 12점 금방이거든요. 오리온도 지금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그게 지금 3점포 왜곡 터지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까지 3쿼터 득점이, 4쿼터 득점이 없는 오리온스. 헤인지, 골밑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틀 슛이 잘 해놨네요. 예, 몸싸움 잘해주고 있네요. 이것도 뛰어주네요. 이정현. 뒤쪽으로 리틀. 김인택의 볼 넘깁니다. 터진 강경의 골밑 그렇죠. 이제 점수 차는 10점 차예요. 자, 가장 이제 점수 차가 좁혀진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헤인즈. 김동호. 다시 한번 헤인즈. 헤인즈 똑같은 자리 기다렸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공격 케이지 성공하게 되면요 정말 사정권이에요. 리틀. 오, 강병현. 자, 지금 뭐 빠른 타이밍에 쓰고 있었는데, 네, 뭐 던져도 되고 안 던져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본인이 한번 자세 있게 던져봤는데 어쨌든 시간은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걸렸어요. 밑에 손 맞았지만 다시 한번 뒤에서 헤인즈. 자, 오리온스도 그동안 움직였던 좋은 움직임 그대로 가져가야죠. 지금 서 있으면 안 되고요. 기다렸는데요. 4점 김동훈이에요. 자, 3포인을 쏘고 득점할 때는 오륜 선수들이 아주 편하게 쏜다는 거예요. 지금 노마크였어요. 미틀. 미틀 선수 활약 좋죠. 벌써 18점째 득점. 자, 이제 김동훈 선수가 쓰러졌다 일어납니다. 조금 다리 쪽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선수들 교체를 해주는데 일단 이승현이 다시 들어옵니다. 저 오리온에는 아무래도 이승현 선수가 있어야만 인사이드라든지 또 외곽 변비하면서 팀의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걸 한 점 차. 리틀의 파울. 마리오 리틀 두 번째 파울이었고요. 헤인즈가 아마 수비하는 과정이나 리바운드하는 과정에서 눈 쪽에 약간 좀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골밑에서 유성호와 이승현의 골밑 몸싸움이 대단한데요. 유성호 파울. 이렇게 되면 유성호는 파울 트러블. 문태정이 쏘는데요. 달아납니다. 3포인트. 자, 지금 볼 받고 나갔을 때 문태정 선수와 스크린에서 외곽 슛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틀리스가 맞아서는 안 되는 그런 슛을 맞았네요. 그러게요. 점수는 더 벌어졌고요. 여기서 강병현이 쏩니다. 장군벙근이 안 되네요. 오리온스가 지금 백코트나 그런 게 다 빨라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오리온스가 공수 전환이 수비든 공격이든 굉장히 빠르고요. 반면 지금 체력적으로 지금 케니스에 많이 조금 그 움직임도 둔하고 그러게요.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정현 쏴요. 3포인트 들어가지 않았고 뒤로 쳐낸 볼. 다시 한번 유성호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현. 수비에 막혔어요. 자, 터너버가 지금도 오리온스가 빨라요. 헤인즈 골민 이승현 노마크예요. 이승현 연속 득점. 다시 달아나는 오리온. 가탁스럽게 점수 두 자리 수에서 18점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세트플레이에서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속공에서 얻어맞으면 기분이 한쪽으로는 더 안 좋고 그렇죠. 올라가는 팀은 더없이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리틀 좀 짧았어요. 아, 지금 공격 타이밍이 너무 좀 무리하고 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속공을 좀 얻어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점 차에서 지금 9점이 더 벌어지면서 18점 차 난 게 딱 뭐 3, 4분이 아니라 한 1분 30초, 2분 안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반대편 길게 문태종.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유성호 잡아냈습니다. 자, 속공이에요. 이제 3대2예요. 빠른 공격이 필요한데요. 리틀 3포인트 따라갑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시간이라면 오리온스를 상대로 해서 더 벌어지면 안 되겠죠? 여기서부터 계속 추격을 해야 됩니다. 수비가 중요할 텐데요. 문태정 나왔고요. 이승현 스크린. 이현민, 이승현. 더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틀의 리바운드. 자, 오늘 리틀 선수 뭐 리바운드 수비 득점 잘해주고 있어요. 이정현 쏘는데요. 바스켓 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5대5보다도 오리온스도 지금 연속 5득점 할 때 속공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역시 지금 체력적으로 양 팀 다 지쳤을 때 누가 빠른 트랜지션 공수 전환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다급한 건 지금 캐디시거든요. 그렇죠. 역시 캐디시의 리틀과 또 이정현 선수가 하나 합작을 해냅니다. 성공하면 11점 차. 문태종인데요. 들어가지 않을까. 리바운드 잡아내는 김동호. 지금 리바운드는 약간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 시간 없죠. 헤이즈. 여기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네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헤이즈 선수가 무리한 공격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공격에서의 어떤 결정력. 그렇죠. 이거는 뭐 리그 최고라고 할 수 있죠. 네. KGC가 끊어줍니다. 아, 지금도 그러니까 이 공격, 이번 공격에 실패하고 KGC가 공격 성공했더라면 한 자릿수로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헤인지가 해주네요. 왜 떨어져 있어? 어떡하긴 했어? 근데 뭐 왕감치 안 했어, 안 했어. 왜 여기 그냥 주냐고. 왕감치 여기서 맡기라는 거 아니야 다. 왜 더 안 가? 어? 자, 공격 빨리 하고, 공격 빨리 하고. 어? 마리오가 자꾸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고, 성호가 바로 가. 바로 해버려. 치고 왔어, 맞지? 유해 게임에서 안 되면 정현이, 병현이 나와주고. 알았어? 어, 빨리 해주라고, 빨리. 어, 디펜스는 다 플레이라고 했어. 완성합니다, 돌아오라고. Whenever you can, grab one count. 힘들어. 이렇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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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카운트 지켜줘. 맞아도 뒤에서 맞아. 맞는 거 오케이. 김승희 감독도 아직까지 포기는 안 했어요. 남은 시간이 3분 29초라면 충분히 외곽슛 한두 번과 수비 한두 번이라면 따라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83대 69. 자, 헤인즈와 마리오 리틀 오늘 두 선수 모두 다 20점 이상을 해주고 있고 헤인즈는 일찌감치 더블 더블 했고 리틀이 리바운드 5개 아주 뭐 막상 막하게 대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같은 20점대의 뭐 공교로운 득점이지만 네. 눈에 많이 띄는 것은 오히려 리틀 선수가 많이 띄고 그렇죠. 헤인즈 선수는 뭐 득점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냥 20점 그냥 쉽게 했거든요. 매경이 있죠. 그런 능력 때문에 헤인즈를 우리 프로농구에서 팀들마다 매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한 30점 이상 해야 헤인즈 선수가 오늘 했네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말이죠. 네. 이제 늘 그게 눈에 익습니다. 바깥으로 내줬어요. 김동호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자 파울 누군가요? 자 유성호 선수의 파울이죠. 유성호 파울이면 5반칙이고요. 자 뭐 득점은 아니지만 유성호 선수가 리바운드 로드 선수가 없었을 때 꾸준히 많이 줬는데요. 아쉽게 지금 5파울로 나가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딱 이제 3분 남았는데요. 자 이제 정일영 선수가 들어오죠. 아직 팀 파울까지 여유 하나씩이 양팀 모두 다 있어요. 헤이즈 골밍 열렸어요.
오련수가 농구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움직임 자체가 좋죠. 김동욱도 두 자릿수. 득점 가로채기. 아, 이 실책은 좀 커 보이네요. 글쎄요. 페리스가 오늘 턴오버가 한국 때보다 거의 두 배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가로채고요. 강병현. 지금부터는 공격 하나, 수비 하나가 승패랑 바로 연결됩니다. 자, 지금 김동영 심판이 슛 동작 2전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볼 잡고 슛 쏘려고 할 때 미리 손으로 지금 펄이라고 좀 선언을 미리 했기 때문에 KGC로서는 좀 아까워도 보시죠. 한 다음에 쏠 때 미리 손으로 잡았거든요. 네. 스텝 잡기 전에. 그래서 파울이 먼저 선이 된 게 맞습니다. 우려는 이제 팀 파울 들어갈게요. 자, 외곽 주심에 또 터지는 것밖에 없을 텐데요. 이장현! 니마크 나왔어요. 네, 리바드. 자, 오리온 공격 빨리 할 필요 없죠. 이번 공격 끝나게 되면 이제 2분대가 닥친단 말이에요. 1분대로 넘어옵니다. 이승현 다시 인주. 다시 이승현. 두 명 여기서 파울. 자, 이승현 선수가 볼 포스트에 잡으니까 두 명의 선수가 붙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승현 선수가 포스트에서 볼을 그렇죠. 잡았을 때 공격력 우위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본인의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패스웍이 있잖아요. 그렇죠. 헤인지 선수도 그렇고 로드 선수하고 조금 비교를 하면 로드 선수도 패스 능력이 없는 선수는 아니지만 본인의 공격이 먼저 그 다음에 더블팀에 걸려서 패스하는 걸 어렵게 하는 그런 타입이라면 지금 헤인지 선수도 그렇고 이승현 선수도 그렇고 상대 수비를 미리 읽고 동료에게 패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개인적인 능력, 시야도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본인 말고 세네 명의 선수들이 그만큼 보이는 곳으로 빈 곳으로 뛰어다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 카운트 말고 뒤에도 쉬어가고 풀포트부터 붙어가지고 하나쯤 100 남은 시간이 2분 7초 지금의 점수차를 봤을 때 솔직히 쉬운 건 쉬운 점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점수 점수고 일단 흐름 자체나 내용 면에서 봐도 일단 오리온이 조금은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가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점수차가 14점 차에 2분 7초. 더군다나 지금 양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있기 때문에 고양 오리온의 공격대 케이스로서는 파울 약점을 쓰기도 조금은 버거운 시간이고요. 그렇습니다. 점수차도 그렇고요. 네, 뭐 김승희 감독 대행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은 뭐 승패를 떠나서 뭐 풀코트 강압 수비 또 더블팀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경기력이라든지 상대를 많이 힘들게 하면서 경기를 마쳐야 되는 아, 그러면서 창석과 석종태를 투입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정미량도 나가 들어왔고요. 이승현 골밑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역골 이승현이 따냈어요. 하지만 공격 시간 3초 남았습니다. 세인지 김동욱 쳐내면서 또 다시 공격하는 오리온스. 자, 오리온 여유가 있죠. 지금 파울 나서 쓸 수가 없어요. 커딩 플레이였는데요. 헐려!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6파울이죠. 네. 이현민. 네, 지금 속공 상황에서의 파울이기 때문에 네, 6파울이 지어졌네요.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경기 내용도 있지만 뭐 기록적으로 봐도 일단은 지난 1라운드 경기에서도 리바운드가 오리온이 절대적으로 좀 많았거든요. 역시 오늘 경기에서도 리바운드 개수가 지금 뭐 거의 13개 정도 차이가 나면서 오리온이 제공권에서도 앞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두 팀이 1라운드 맞대결 보게 되면 리바운드는 39대 30으로 오리온스 9개 많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리바운드 시즌으로 따져봤을 때 1라운드 때 오리온스보다는 KGC가 리바운드가 훨씬 많은데 근데 맞대결에서는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상대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평균 리바운드보다 오히려 지금 약점을 이제 강점으로 극복하는 그런 오리온이라고 표현이 드리면
자, KGC는 리바운드에 대한 부분 오늘은 좀 잘 되질 않고 있네요. 자, 지금 리트가 긴급 빼면 남은 3명 선수들은 지금 벤치면 됩니다. KGC는 정의량 골밑 성공. 정의량 오늘 첫 득점. 화면에 우려스레 지금 주전 선수 거의 다 코트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편 있으면 무리하지 않네요. 어떻게 보면 공격 시간 다 보내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골밑 있으면 성공합니다. 예. 그럼 뭐 이정현 선수가 뭐 무리하지 않고 말이죠. 아주 가장 그 빅맨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크린 걸고 밑으로 빠지는 데 말이죠. 예.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편하게 득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너를 가면서 패스해주고 보면서 가다 보니까 다른 선수에게도 어디서든지 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석정태 공격권 KGC 공격시간 2초 남았습니다. 자, 오늘 KGC로서는 뭐 리티 선수가 고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역시 높이를 하나 잃고 갔다는 것이 가장 또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또 예. 오늘 로드의 역할이 다음 앞으로도 그렇고 다음에 또 오리온스 만났을 때 KGC가 어떻게 가져갈지 이것 또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진 다 쓰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자, 터치아웃이죠. 남은 시간 5초. 오늘도 지금 거의 90점 가까이를 넣고 있는 오리온이에요. 현재까지 87점. 그렇습니다. 5명 선수가 지금 두 자리 싸우고 있죠. 네. 차민석이죠. 예. 참에서 오늘 첫 득점. 자, 이대로 경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87대 77. 10점 차로 고양 오리온이 안양 캐시를 물리치고 기분 좋은 4연승 9승 1패. 10경기 단 딱 한 번 졌습니다. 1위를 계속해서 수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